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일산인데요. 바로 킨텍스 바이 케이틀입니다. 대지 위치는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307-16번지로 세대 호실은 총 422실, 주차대수는 170대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총 422실의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는 현재 호텔로 운영 중이며 연 5% 확정 수익 지급 중에 있습니다.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6층인데 16층은 루프탑, 3층에서 15층은 객실이며 2층은 레스토랑,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PDR 룸입니다. 1층은 럭셔리한 호텔 로비가 있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있으며 신축이라 매우 깔끔합니다. 주차 공간이 매우 넓은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를 직접 구경해 보시죠.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2021년 5월부터 실제 영업을 시작했으며 주말에는 정객실 만실로 평일에도 80~90% 예약이 되고 있는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일반 호텔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른바 호캉스로도 유명한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산 킨텍스 바로 앞이며 이제 3년 후 개통되는 GTX A 노선의 킨텍스역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킨텍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도를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근에 3호선 대화역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킨텍스 말고도 도보 1분 거리에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가 있고 인근에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호수공원이 있어서 쇼핑도 산책도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고양시 하면 고양시라는 이름보다 일산이 더욱 고유명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산은 1기 신도시로서 분당과 함께 부촌의 느낌이 있는데요. 한때는 강남 아파트와 같은 가격대로서 전국 아파트값 1위의 명성을 가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인 만큼 어느새 아파트는 노후화되었고 킨텍스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며 사실상 고양시 부동산 리드는 킨텍스가 앞장서며 신흥 부촌 흐름이 일산 마두에서 킨텍스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킨텍스 제1, 제2 전시장에 이어 제3 전시장, 대공연 문화홀이 있는 CJ 아레나, 앵커 호텔,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킨텍스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한류월드와 CJ 라이브시티, 일산 테크노밸리 등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시세 차익도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는 점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전객실 테라스가 제공되어 시원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최근 지어진 건물답게 최신의 시설과 트렌드에 맞는 지역 랜드마크 호텔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 이렇게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가격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그 킨텍스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5억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최근 실거래가를 17억을 찍을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저희는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3년 전 분양가인 2억 100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비교적 좀 저렴한 편이네요. 네. 최근에 이 오피스텔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 이곳이 좀 차별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투자를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는 오피스텔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 저희와 같은 레지던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투자 자체를 좀 꺼려하신 분도 많고요. 대신에 저희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를 않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킨텍스 바이 K3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킨텍스 그 자체로서 투자 가치가 있으신 거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다시 지금 일부 나와 있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가격이고요. 앞으로 5년 후에 안정적으로 임대 보장을 받으시고요.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 킨텍스 레지던스 호텔인 킨텍스 바이 K3는 실제 영업 중인 시설로서 후분양 회사 운영분 객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로비 데스크는 숙박 이용자의 체크인, 체크아웃만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 분양 사무실을 통해서 내부 입장이 가능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며 저기 지방 구석의 관광 호텔이 아닌 수도권 한복판, 일산 킨텍스 주변에 아주 희소한 호텔이라는 점은 아주 많이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주택 보유세에서 자유로우며 임대 수익 확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바로 킨텍스 바이 K3입니다. 소액 투자로 분양 즉시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점이 참 매력적이죠? 일산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일산 킨텍스 바이 K3를 서둘러서 방문해주세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사항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리얼 네트킹TV 아나운서 정은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